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누구나 스테인리스에 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그동안의 저의 현장 경험을 살려서 조금만 연습하면 쉽게 스테인리스의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거는요, 스테인리스 드릴 비트가 아니고요, 일반 철길이인데요. 철길이로도 스테인리스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길이를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일본, 습관적으로 일본말을 자꾸 쓰게 되는데요. 철 드릴 비트를 이용해서 스테인리스를 타공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뭐, 전동 드라이버. 제거 중국제 3만원짜리인데요. 집에서만 한 번씩 쓰는데, 별로 뭐 좋지는 않더라고요. 무겁기만 하고. 예. 요거는, 뭐, 제가 만든 망치인데, 요거는 스테인리스, 304 스테인리스가 되겠습니다. 예, 파이프이고요. 예, 이철 드릴 비트를 끼워놓은 상태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타공이 됐고요. 예, 보여드린 바와 같이 저는 열을 받지 않게 하는 절삭유라든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초반에 이런 펀칭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이 둥그런 원형 파이프를 뚫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이 수직 각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번에는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약간 스크래치가 날 정도로 타공이 된 상태에서는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고정식 드릴이 그런데요.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수직되는 고정식 드릴은 이게 좌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드릴 비트 끝에만 이 열을 받게 돼서 금방 마모가 되는 스탠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런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좌우 위아래 그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타공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끝부분만 닿아서는 이 끝에 드릴 비트 끝에만 열이 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타공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거는 코발트 길이 스댄 전용 드릴 비트인데요. 이것처럼 이렇게 끝부분이 타게 돼요. 불을 먹는다고 현장에서는 그러는데, 이러면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발트 길이 드릴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다시 연마를 한다거나 그러기 전에는 이것만을 이용해서 타공하기는 힘들고요. 하지만, 이 비싼 코발트 스탠 드릴 비트가 아니더라도 일반 쇠 드릴 비트로 밖에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요. 이러한 철 드릴 비트로도 요령만 있으시면 쉽게 타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알루미늄하고 철은 쉽게 타공이 가능하지만요. 이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들이 그 숙련된 그런 기술을 요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끊어주면서 계속 돌리게 되면은 이게 드릴비트 끝에만 열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을 먹게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좌우 뭐 다른 방향으로 수직이 아닌 이렇게 사방으로 움직여 주면요, 이 양쪽 드릴 끝부분이 아닌 이 양쪽에 옆날을 먹으면서 이게 갈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타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처럼 제가 한 방법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둥그런 평면이 아닌 이런 파이프도 타공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스테인리스 길이, 이거 일반적인 코발트 드릴비트라고 하는데, 처음에 뭐 한두 번은 잘 뚫리는데, 이렇게 저처럼 불을 먹거나 뭐 이러면 뚫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불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사용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쇠길이를, 비용도 저렴하고 쇠길이를 사용하시는 게더 나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이 한 3배 정도, 이게 1,000원이라면은 이 코발트 드릴비트 같은 경우에 한 3,000원 정도 아니면 그 이상 하기 때문에, 뭐 길이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회전시키는 드릴을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가장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쉽게 뚫으시려면은 이 코발트용 말고 초경용 스테인리스 길이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가격이 하나에 한 1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판매하지도 않고요. 그 초경 드릴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관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쉽게 마모가 되거나 드릴비트 자체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야말로 더 숙련자의 그 작업자가 좀더 작업자 입장에서 까다로운 작업이 될수 있는데요. 완전히 관통을 시키면 안 되고 90% 정도만 타공을 하고 마무리는 이러한 일반적인 드릴 비트로 뚫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뚫을 수는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괜히 드릴 비트 하나 부러지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초보자한테는 오히려 더 그게 독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초보자들은 그냥 철 드릴비트를 사용하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숨이 차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잘안 나오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스테인리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저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금방 쉽게 뚫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